됐어요 여러분. 자 위에 발가. 여러분 방제 그대로 잠깐 왔다 갈게요. 자 위에 발가. 여러분 저희 잠깐만 보러 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 어떤 채널에서 하는 거지? NCT 채널 아닌가? 하나부터 없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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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지금 하고 있어? 켰어요. 그래서? 아, 저 오늘 뭔가 좀 싸우는 거 같아, 그쵸? 아, 싸우고? 싸웠다고? 좀 약간 싸우는 거 같아. 마치 소리. 약간 어지 약간 그런 느낌. 마치 하나둘 모여드는 거 기억돼. 다시 하나둘씩 모여들어보자. 솔직히 나 이 밤 찾으러 갔다가 하나둘 모여드는 게 기억돼. 야, 이 밤 찾으러 갔다가 실패. 네. 이게 오. 아 이번 년 노. 네? 이거 안 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이냐? 이 조합인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 NCT 안녕하세요. NCT 스타일즈 뚜뚜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NCT 라이프 NCT 라이프 조합입니다. 제 최근 나온 게 뭐였더라? 춘천의 농촌. 춘천의 농촌. 춘천의 농촌. 아 그 늑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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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인간이 지금 약간 그 장안의 화제. 아 그래요. 그 게임은 베스트셀러 충돌이라고 지금. 아 진짜 난리가 났다. 저희가 하는 거. 그래서 도영이가 또 따로 샀어요. 제가 우리끼리 갔어요.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네. 그거 진짜 시간 날 때 하면 재밌어요. 나중에 어? 정말 나중에 우리끼리 하는 거 그때 마피아 했던 데서 VF 하면서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맞아. 그 우리 그 이게 룰이 그때는 이제 방금 배워가지고 좀 부족한 게임인데 이제는 게임 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거 그리고 어플도 있고 정말 재밌었어. 흥분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엔시티 라이프가 다음 이번 주 끝나고 이번 주가 그러니까 에? 진짜 헐. 그 친구들 아직 안 나왔지. 아 그치 그치 아직 안 나왔다. 친구들 그 친구들 나왔어. 알파인가 예고 나왔어. 나 예고 나왔어. 아 친구들 위에 나왔어. 야 화질 무슨 일이야. 알파 카페만 나왔구나. 자 늑대인간 그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숙여주세요. 카드 없잖아. 맞아요. 네. 아 그때 아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그때 힘으로 해서 미안해. 그래요? 그랬어. 괜찮아. 한현대 출신이라는 머리로 제가 언제까지 저희가 또 이걸 킨 이유가 저희가 이제 우리 해돋이 얘기 그래서 해돋이 얘기의 그 비하인드를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그날 이제 저희가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아 백신 약속을 지키러 가서 이제 새벽에 해돋이 시간을 맞춰서 딱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한강 그 다리 맞아 보러 가려고 갔는데 흐리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비도 눈도 와. 아 그날 해 못 봤어요? 해 봤지. 풀선이 옆에 있었잖아. 아 맞다. 그건 보긴 했어. 근데 해찬이가 그날 자고 있던데 그냥. 제가 얘기를 꺼내놓고 잔이 형이 저. 하루죠? 아침에 제가 해찬이 분명히 제가 형들 제가 다 깨울게요라고 했는데 잔이 형이 저를 깨워서. 맞아. 저는 일본에서 해찬이를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아니 근데 나 생각보다 솔직히 좋은 추억이었어. 물론 딱 한 번이 기억이 나긴 했는데 근데 내가 일본에서 그 사진 봤거든. 네. 진짜 다들 되게 피곤해 보였거든. 아, 진짜 소리 얼마나 활기찼는데. 아 그래? 저희 거기 가서 다 같이 화이팅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전날 또 방에서 몇 명이서 같이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 연말을 보내는 느낌으로 와인 한잔 했거든. 내가 도영이한테 첫 번째 사람이었잖아. 해피 뉴 이어. 어 맞아. 1번. 우리 서로한테 1번. 해피 뉴 이어. 저는 그날 철로 드리베이트와 우리 형이랑 보는 거거든요.
아, 형도 갔었는데? 어. 아, 진짜? 아, 몰랐어. 아, 태일이 형이 자꾸 드림 멤버예요. 네. 드림 사이에 껍살이로 껴서. 그래서 끼워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막내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기분 너무 좋아. 저도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너 맞아. 그냥 내년엔 정동진으로 가자. 어, 진짜 잠깐 나와봐. 진짜 저기서 나와. 아,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팬분들이 준비 방정하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가위바위보를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했냐. 사실 준비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침에 스케줄 가기 전에 저희는 보통 한국에서는 샵을 가는데 미국에는 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잘. 그래서 이제 방에서 호텔 방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방은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그 스태프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졸려요. 그 방은 그 방의 멤버가 되면은 되게 피곤하고 막 쉬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방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날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는데 이제는 한 번 가위바위보해서 지역을 하나 그 기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안 걸리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리고 그냥 해도 가위바위보 이긴다는 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근데 진짜 못한 것 같아. 그 영상에서도 진짜 못해. 아니, 그 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말고 그냥 그랬어. 안 했나? 애 그래 생겼어. 그럴 수 있는 거 같아. 근데 유타가 맞아, 마지막에 나? 어, 유타가 처음에 마크한테 계속 졌다가 동점 만들고 마크한 유타 형이에서 이겼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가위바위보. 언제? 제발 가볼게.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댓글만 더 보이시죠?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아, 댓글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감기 조심하고요. 맞아,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놀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제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 근데 너 건강하게 한 처음 부위 맞냐? 맞아. 그 다 말씀드려 건강. 사실 이게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확 안 좋아져서 확 좋아졌어요. 아 맞아. 정말. 이번 한 해 정말 이번에 진짜 해찬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정말 대혼란이었죠. 진짜 우리 콘서트 좀 얘기해볼까? 아니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너 잘못이 아니지. 맞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미안해.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진짜 나 진짜 네가 그렇게 아픈 거 어 맞어. 그리고 왔던 의사 선생님도 이게 그냥 독감이라기보다는 이 근육통 사람이라면 뭐 감기를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너무 건강하잖아. 근데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아팠으니까 이제 또 당분간은 굉장히 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한번 봤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번 한 해를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면 지금 빨리 엄청 아프세요. 아니야. 아, 액땜이라고 하지. 이번에 내가 승자였어. 네. 내가 독감도 예방주사 혼자 맞았잖아 내가. 제가 딱 멤버 한 명이 걸렸을 때 딱 예상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맞아야 될 것 같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그래서 나 한 번도 안 걸렸어. 진짜 한 번씩 다 걸리고 있어. 나 진짜 신기하게 안 걸렸어. 근데 내가 진짜 장난같지만 나 진짜 요즘 차가운 물을 사와서 진짜? 아 이거 진짜 한 30분 들은 것 같아. 진짜 김영미 형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진짜 그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춥대. 벌벌 떨면서 나 지금 두 달째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야? 그냥 좋대. 그래서 해볼까 하면서 그냥 해봤는데 이제는 뭔가 포기하면 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지금 포기하면 약간 앞으로 평생 이제 그러려고 끝까지. 그러면 수원아가 찐으로 못 가게 돼. 다르지 잘 안 돼. 그 따뜻한 물에서 샤워하는 그 기분을 평생 안 느낀다고 하는 건 참 슬프다. 그거만큼 좋은 게 얘기가 되게 많이 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준비방 거. 네. 네. 건강. 준비방 얘기를 하면서 건강 얘기해봤고요. 또 이제 또 우리 많이 받으시고 올해 경자년.
맞아, 경자는 가득하세요. 디디엠 자, 태희형 앞으로 경자는 3명씩 시작. 경 너가 해. 경 경 경복궁에 가서 차 차를 마시며 차 차를 타며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연 오케이 좋았어. 자신감으로 승부하라고. 나 좋아. 경 경복궁 경자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자 자신감도 넘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 미연 아 자 내가 생각했어. 자 11년까지 11개월이 남았습니다.